박재범 씨 오랜만에 뭐 질문 갑니다. 지연아. 예. 아, 지연이요. 네. 오래 기다렸어요. 한 시간 반 만에. 그러니까요, 박재범 씨. 궁금했어요. 우리 여재범 씨가 그 당시 여자 게스트들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좀 우리 DJ들한테 좀 AS를 좀 받고 싶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. 그냥 그게 불만이었죠. 근데 불만이지만 이해는 되죠. 왜냐면 다 남자분들이잖아요. 여자 세 명 나오면 당연히 여자들한테 관심. 그때 나온 여자들이 뭐 이렇게 나한테 안선영 씨 나오고 안선영 하고 그래도 남자보다는 낫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좀 본의 아니게 저기 오늘이요? 예, 이렇게 묻혀 있는데 괜찮아요. 오늘 약간 두 분 약간 좀 따로 앉았으면. 이번 나왔는데 좀 홍보 좀 할까요? 저 이제 그렇죠? 지난번에도 홍보하러 나왔던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럼, 그럼 왜 나와요 제가? 진심이야 진심. 저는 회사 차렸어요 사실. 우리 회사 아티스트 그레이라고 위험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어 위험해. 네 그게 나왔어요. 그거. 그래요. 자 홍보 다 했어요? 네 여기까지 할게요. 간단한 깔끔한 간단한데. 아, 그렇죠. 너무 말 많이. 오늘 회식 갈 거 안 갈 거? 오늘 회식 만약에 바로 있으면 당연히 가죠. 근데 이제 회식하는 데 가서 먼저 먹고 있어요. 4시간 있다가 먼저 이렇게 곁에서 먹다가 좀 자다가 일어나서 있어라야. 먹고 누나 왔어요? 재범 씨는 오늘 방송 분량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? 저번에 얼마나 나왔죠? 한 5분 나왔나? 아니 지금 재범 씨는 그래서... 말한 거 다 나왔어요. 네. 아 그래요? 웃음으로 말하고 말한 게 한 4마디 정도 이제 근데 막 욕심나고 이러지 않아요? 막 나와서 내가 좀 보여주고 싶고 막 나도 개인기도 해보고 싶고 개그맨이시니까 당연히 나와서 이제 웃기고 싶죠. 저도 웃기고 싶은데 그렇게 막 목숨 걸고까지는 근데 우리는 뭐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있어 목숨 거는 거야 그래 이거 웃겼는데 그래 자 박준호 씨 한번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씨 괜찮아 더 이상은 오늘 뭐 이거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일단 재범이 이 정도에서 선물 골라야지 이 정도는 뭐 선물 한번 골라야죠 이 정도는 선물 받을 만한 선물 갑시다 재범이한테 초대박 웃음이야 그럼 이건 뭐 그래 그냥 전 이거 오픈해봐요 오, 양말. 무슨데요? 신던 양말인데. 제 거예요, 제 거. 신으셨나요? 알았어. 신으신 거예요? 아니, 애들 저거 명품이야. 뭐 애장품으로 이해를 잘못해서 제가 사실 이제 그 양말을 애용품인 줄 알았거든요. 애용품으로서 자기가 신던 내가 신던 거를 신던 거를 7킬로 갖고 왔어요. 그래서 가장 상태가 좋은 걸로 세 킬로 넣어놓은 거야.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줄 때 구라 형님의 모습도 생각이 나네요. 아, 저 귀찮게 보세요. 애용품이야. 아, 그냥 이거나 갖다 줘, 그냥. 그건 아니고. 됐고. 동현 엄마, 가만히 양말이나 갖고 와. 동현 엄마? 보통 이런 거는 정말 아이돌 스타들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. 누가 네 팬들 네가 신경 안 싫어해. 신고 다닐 생각 있어요? 진짜. 나중에 아저씨 될 때 신고. 아저씨.